시애틀 총영사로 3년 넘게 서북미 한인사회와 함께했던 문더코 주 핀란드 대사가 30일 오후 헬싱키에서 갑자기 소천했습니다. 사유는 급성 백혈병으로 향년 59세입니다. 문 대사는 지난 22일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헬싱키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30일 오후 타계했다고 주 핀란드 대사관이 전했습니다. 문 대사는 지난 1987년 외무고시 21회로 외교부에 들어온 뒤 북핵 1과장, 주 이라크 대사관, 공사 참사관, 아프리카 중동국장, 시애틀 총영사,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등을 지냈고 지난해 11월 핀란드 대사로 부임했습니다. 주 핀란드 대사관 관계자는 장례 절차는 유족 및 외교부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문 대사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.